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8도 등 전국이 2도에서 10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0.7도, 습도는 20%입니다. 전주리였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유명인을 사칭해서 온라인상에서 투자를 권유하거나 돈을 빌리는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사칭으로 피해를 입은 유명 인사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해결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사칭 범죄 현황과 예방법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군 복무기간 동안 내지 않았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살펴볼까요?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정부가 인공지능 세계 3대 강국을 목표로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전략을 지시했다고요? 네. 오늘 오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요. 그 반도체 현안 점검 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한 내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인공지능 시대 세계 3강 도약, 그러니까 G3 도약을 목표로 내걸었고요.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를 바탕으로 하는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목표 계획이 되겠죠. 이런 계획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AI와 또 AI 반도체 2027년까지 9조 4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내놨고요. 네. 또 하나 AI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는 펀드도 조성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1조 4천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 계획도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앞으로 국가 AI 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내용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가 직접 AI 전략을 챙기겠다라는 의지인데 국가 AI 위원회는 앞으로 AI 반도체 분야에서 민간 협력을 추진하는 구심점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AI와 그 반도체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네. 그 확대해주겠다는 그런 뜻도 밝혔다고요. 네, 윤 대통령이 반도체 경쟁이 전쟁과 다름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산업 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이라면서 전시 상황에 맞먹는 수준의 총력 대응체계를 갖추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인센티브를 전면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실제로 최근 미국 상무부가 대만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이죠. TSMC에 66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TSMC가 미국에 250억 달러를 투자해서 세 번째 공장을 건설하고 있죠. 네. 삼성전자, 우리 삼성전자도 곧 미국 정부로부터 지금 예상 규모로는 한 20-30억 달러 정도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원금을 받고 텍사스의 신규 파운드리 공장 현재 착공해서 건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처럼 세계 주요 국가들이 반도체와 AI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면서 막대한 보조금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쟁에 빗대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달 들어 부동산 증여가 크게 늘었다면서요? 네, 법원 등기 정보 광장에 따르면요, 지난달 접수된 부동산 증여 신청 건수를 보니까요, 19,17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월과 비교를 했었을 때 20% 정도 증가한 수치인데요, 1년 만에 최대치이기도 합니다. 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 수중자, 즉 증여 받는 사람, 이 수중자가 6,859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네. 40대 4,400여 명, 60대 4,200여 명 순이었습니다. 18세 이하 미성년자 수중인도
59% 증가한 301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부동산 증여 건수는 올해 들어서 한 1월에 17,800여 건, 2월에 16,000여 건으로 줄면서 급증세가 한풀더 꺾이는 듯 했다가 지난달부터 다시 증여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공시가격이 조만간에 확정이 됩니다. 4월 말 30일인가 네. 그렇죠? 내일 말에 네. 이제 올해 공시가격을 확정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지금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한 1.52%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공시가격이 오르기 전에 미리 자녀들에게 증여를 해서 세부담을 좀 낮추려는 이런 움직임으로 풀이가 되고요. 좀 장기적으로 봐도 이런 증여 거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 2021년, 2020년 이때 부동산 경기 한참 활황일 때 집값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네. 이때 부동산 가격이 저평가된 시점에 미리 증여하는 게 절세에 유리하다 이런 인식이 그때 자리를 잡았어요. 최근 2년여간은 급격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주택가격이 좀 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경기의 전반적인 사이클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가기 전에 서둘러서 좀 증여를 하는 수요는 앞으로도 많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 그 개인 투자자의 채권 투자 규모가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나 봐요. 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요. 올해 들어서 이제 지난 5일까지 개인 투자자의 채권 순매수 규모를 보니까요. 12조 6,853억 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기간 순매수 규모와 비교를 해보면 40%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개인이 보유한 채권 잔고도요. 지난 5일 기준으로 50조 원을 넘었습니다. 51조 7,386억 원으로 역시 1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1년 전에 한 34조 원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50% 급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2022년 초까지만 해도 개인의 원화 채권 잔고, 원화 기준 채권 잔고가 10억 원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이것도 역시 잔고가 지금 수준으로 보면 한 2년 만에 5배 정도 네. 늘어난 거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투자하는 채권의 종류도 되게 다양해졌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보통 이제 채권에 투자한다고 하면 국채, 우리나라 국고채 혹은 금융채 중심으로 많이 투자를 하거든요. 네네. 은행채 혹은 아니면 기업 회사채 중심으로 많이 매수를 해왔는데 올해는 좀 달라진 게 특수채. 그러니까 공채나 공공기관이 어떤 특수한 목적으로 발행한 채권이거든요. 이런 특수채들도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경향을 보이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지난 한 해 동안 특수채를 1조 6천억 원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올해 들어서만 약 석 달 정도 만에 지금 1조 2,357억 원어치 특수채를 순매수를 했어요. 네. 그 규모만 해도 이미 은행채 순매수 규모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채권 투자 늘리는 이유는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일단 투자 자산 시장의 환경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금리의 방향과도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개인이라고 하면 보통 투자를 좀 많이 하시는 부분이 주식입니다. 주식인데 최근에 이제 주식이 어느 정도 오를 만큼 올랐다. 고점이라는 인식도 있고 최근에 또 변동성도 좀 커지는 그런 양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좀 개인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채권 쪽에 좀 눈을 돌리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올해 들어서 주식 시장의 수급 동향이라는 걸 보면요. 외국인들은 우리 주식을 많이 사는 편인데 개인들은 우리 주식을 계속해서 매도, 팔고 있는 양상이에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만 코스피에서 개인들은 11조 8,245억 원어치의 주식을 팔았거든요. 네. 그럼 그 판 자금이 물론 코스닥이나 다른 미국 주식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채권으로 이동하고 있는 이런 자금들도 상당히 많아서 일종의 머니부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하겠고요. 네. 또 하나 금리 측면에서 보면 채권은 좀 보유 기간이 깁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금리가 정점을 찍었다라는 기대감이 여기에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금리가 내려가면 네. 채권 가격은 반대로 올라가는. 역의관계. 네. 역의관계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금리가 흐름으로 봤었을 때 이제는 더 오르진 않고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인 만큼 지금이 채권에 투자하는 적기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죠. 그렇군요. 채권 투자의 장점이라는 게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에 비해 상대적으로는 좀 안정적이고 이자 수익도 가져갈 수 있고 자본 차익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시기에 주식보다는 채권에 투자하는 게 더 낫겠어라고
판단하시는 개인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직접 채권을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ETF 같은 네네. 관련 채권 상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이런 회사채 관련된 ETF 설정액 신규 자금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채권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아, 그 요즘 SNS를 보면 뭐 유명한 연예인들 많죠. 그 송은이, 뭐 유재석, 뭐 황현희 등 이런 유명인을 사칭해서 투자를 유도하는 그 광고 계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 자신의 이름으로 개설된 가짜 투자 리딩방으로 피해를 보신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 모시고 그 유명인 사친 온라인 피싱 범죄 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나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교수님을 사칭하는 광고가 많았었군요. 예, 네. 그동안 참 많아가지고. 그럼 그런 사칭하는 광고가 있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에 어떻게 아시게 되셨어요? 예, 피해를 보신 분들이 네. 피해를 보시고 난 다음에 예,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아, 언제쯤이었어요? 예, 처음이? 뭐 작년 상반기부터 그랬었는데요. 네, 네. 뭐 대표적으로 전직 한 장관을 하셨던 분이 사칭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카톡방에 들어가셔가지고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샀다. 근데 그게 크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저한테 계속 질문을 했는데. 네. 대답이 없다. 아. 네, 그래서 저한테 이제 메시지가 왔어요. 네. 당신이 정직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부정직한 사람인 줄 몰랐다. 아. 추천해서 하니까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는데 네. 책임지고 그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네, 그제서야 제가 알고 그분한테 전화를 드렸었습니다. 네. 네, 이거는 제가 아니고 사칭입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좀 미리서 알리고 하셨으면요.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사칭 당하고 나서 저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장관을 지내셨던 잘 아시는 분인가봐요. 예, 예, 그분뿐만 아니라 네. 뭐 대기업 사장님도 당하시고요. 네. 그리고 뭐 주변에서 뭐 고향 선배도 사칭을 당해가지고 아. 사실 사칭을 당하신 분들 제가 대부분 보니까요. 네. 60대, 70대 좀 아. 어르신들이에요. 네. 예. 그런데 그 이제 교수님도 많이 놀라셨겠지만 그분들도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예. 어떤 식으로 교수님을 사칭해서 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으로 이제 광고를 예. 냅니다. 여기 들어오면은 뭐 몇 달 만에 수백 퍼센트 수익을 보고 있다. 그리고 제가 뭐 3년 만에 엄청난 돈을 300억을 벌었다 이런 광고를 내거든요. 어디다가요? 그 예,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데. 네, 네. 예, 그러면 거기를 이제 클릭하면은 네. 그 리딩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사기 저 사칭하는 사람들이 몇백만 원 뭐 소수 천만 원 정도 넣었을 때는 네. 이익금을 돌려준대요. 아, 네. 그래가지고 미끼를 주는 거죠. 전형적인 수법이군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게 수익이 높으니까. 네.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넣게 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4억까지 넣었고 어떤 분은 6억까지 넣었어요. 아. 그래서 이 친구들이 사기를 치는데요. 네. 6억 넣었는데 50억 벌었다. 네. 이렇게 장부를 조작해서 네. 알려줘요. 네. 예, 그러면은 그 수수료 20%를 내라. 아. 그럼 10억을 50억 벌었으니까 네. 그 10억을 거의 다 넣어주면 50억을 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그 수수료까지 가져가려고 그런데 이제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그때서야 저한테 오거든요. 네. 10억을 넣어야 되느냐. 아, 그분 안 넣고 그래도 물어보신 예, 거예요? 예, 안 넣고요. 아이고, 다행이네요. 네, 그런데 네. 이미 그 6억은 이제 손해보신 거죠. 그럼 그 돈은 못 찾으셨대요? 예, 못 찾은 거고요. 아. 또 엊그제는 또 한 분이 그 수업 시간. 엊그제요? 최근이요? 예, 예 네. 최근에는 또 한 분이 제가 수업하러 들어가는데 네. 아, 저
제 강의실 수업 앞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네. 이분도 4억을 넣으셨다는 겁니다. 그렇지. 제가 맞느냐? 네. 아, 그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그분도 한 70대 초반쯤 되시는 분인데요. 네. 그 70대 초반에 때 4억이면 정말 큰 돈이거든요. 아, 그럼요. 네. 네. 그거를 좀 사기를 당하신 거예요. 아, 그래서 확인하러 오신 거예요? 예. 아. 저가 맞느냐 확인하러 온다. 그러면 그 카톡방에서 저하고 아침 저녁으로 계속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네. 아니 당신하고 아침 저녁으로 계속 카톡방에서 대화를 해가지고 네. 돈을 넣었다. 그런데 아. 이제 돈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안 내준다. 네.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돈 내주라고. 네, 그렇게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럼 이제 사진 같은 그런 거 프로필 다 올려놓고 실제로 대화를 주고받은 것처럼 예, 완전히 그렇습니다. 믿게 만든 다음에 네, 제 사진 그대로 넣어놓고요. 네. 네, 그다음에 제 조교까지 아. 네, 관리 매니저까지 네. 뭐 이런 사람들 실제 조교는 아니잖아요. 예, 실제 가짜 조교죠. 가짜 네. 매니저죠. 네. 네, 이런 사람들까지 넣어가지고 계속 그 대화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그 주의하셔야 될 게 유사 투자 자문이 이렇게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쌍방 통화를 조언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투자자가 질문하면 거기 대답할 수는 없게 돼 있거든요. 금융감독원에서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네. 네. 그렇게 대한다는 것은 무조건 사칭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김영익이라고 이제 치면. 네. 그럼 이제 거기 막 쭉 뜨잖아요. 예. 그럼 사칭한 채널도 있고 예. 실제로 어디서 방송을 하시거나 강의하신 예.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예. 그걸 구분하기가 참 어렵게 만들어놨던가요? 예, 정말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예, 그리고 뭐 제 유튜브가 하나 있는데요. 네. 예, 그다음에 제가 뭐 다른 유튜브 예를 들어 KBS 머니올라 같은 데도 나가죠. 네, 네. 그런데 거기서 했던 내용들을 이 친구들이 거의 비슷하게 아. 거기 사진 갖다 놓고 네. 거의 그대로 해버려요. 아. 그러니까 참 일반인 입장에서는 좀 구별하기 쉽지 않겠구나. 저도 그런 생각이 자주 들어가지고요. 네, 제가 계속 유튜브 방송에 나가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네, 구분하기는 쉽지 않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한 플랫폼에서 연락이 왔어요. 네. 예, 자기들이 그 구분할 수 있는 생체 구분법을 개발을 했다. 생체 구분법? 예, 예. 그래서 실제인가 아닌가. 네, 네. 이제 그런 플랫폼에 가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 가짜 진짜를 구별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네. 그래서 저희한테 동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네, 네. 우선 이거 사칭 당한 사람들 우선적으로 한 시범 삼아서 한번 해보겠다. 네. 뭐 그런 기술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이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네. 그거는 가짜가 아니죠. 네. 그거는 정상적인 플랫폼 회사에서 네. 연락이 온 거죠. 네. 자기들이 그거를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아, 네. 나름 지금 노력을 하고 있군요. 예, 예. 네.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잖아요. 뭐 역대급 부자가 될 기회다. 뭐 폭 등주 뭐 이런 거는 다 거짓말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눌러보고 싶은 생각이 예, 맞습니다. 들지 않겠습니까? 예. 뭐 몇 개월 만에 300%다. 제가 뭐 3년 만에 300억을 벌었다. 그다음에 저한테 맡기면은 네. 단기간에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네. 뭐죠? 이런 세 종목은 지금 꼭 사세요. 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네. 네, 이런 거는 전부가 네, 사실 사칭이라고 뭐 보시면 됩니다. 김영익 교수님이 고르신 몇 개의 종목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예, 예, 예. 입장해 주세요. 뭐 이런 거요. 예, 맞습니다. 그런 아. 것들이 계속 지금. 근데 오랫동안 이제 경제를 분석하시고 예. 방송 출연도 많이 하시고 교육 뭐 강의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예. 굉장히 그 신뢰도가 높고 인지도가 높다 보니까 이런 예. 일을 당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여기에 속으시거든요. 예, 저는 그 이코노미스트라고 거시경제 흐름만 그래서 환율이 어떻게 된다, 경제 성장이 어떻게 된다, 물가 어떻게 된다. 예, 저는 종목 잘 알지도 못하고 추천도 안 합니다. 네. 그런데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제가 종목까지 추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거기에 들어가서 속으시는 거거든요. 그 정작 교수님께서도 가짜 메시지에 속으신 적이 다면서요. 아, 저도 한번 속았는데요. 네. 아, 저희 부총장 명의로 카톡이 왔어요. 네. 중국인을 한 사람 소개해 달라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연구소 조정할 때 중국 연구원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 연구를 소개해 줬더니 그 사칭한 사람이 그 친구한테 저 연락을 해가지고
나 지금 위안화가 즉시 필요하다. 네. 위안화 보내면 달러로 주겠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냥 위안화를 보내줬어요. 아이고. 네. 근데 가짜로 달러를 보냈다는 영수증을 또 카톡 메시지로 보낸 거예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속고 천만 원을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천만 원 보내달라고 요구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저한테 속은 것 같다. 네. 아, 근데 이 이런 거를 이제 뭐 사이버 수사대라 그러나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신고를 하고 문의를 해봐도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고 하던데요. 예, 돌려받기가 쉽지 않고요. 네. 이게 그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 버렸으면은 네.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 예, 그리고 사실 피해 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제가 먼저 경찰서에 가서 좀 이것 좀 막아달라 신고를 하거든요. 네. 예,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제가 신고해서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 법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어, 피해자가? 예, 피해자가 신고를 해야 돼요. 해야 되지. 예, 수사를 자기들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지금 교수님도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도 초상권 네. 피해 당했고 네. 실제로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고통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셈이 돼버려서 예. 굉장히 예. 본의 아니게 미안하시고 예, 좀 그렇습니다. 그런 예. 마음이 있으실 것 예, 같아요. 예. 예. 그런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처음엔 이제 가짜인 줄 모르고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 계속 당한다든가 예. 아니면 이런 주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넘어가는 사람들 예. 왜 그렇다고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기대 수익률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 70대 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었어요. 그 이전에 그 두 번을 속으셨다는 겁니다. 네. 그거 이제 제 사칭 계좌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저를 믿고 투자를 하면은 네. 그 두 번에 잃어버렸던 돈을 다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예, 그래서 제 사칭 계좌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7천만 원을 넣으셨다는 거예요. 네. 예. 돈 단위도 꽤 커요. 예, 돈 단위도 큽니다. 네. 예, 그 어르신한테 뭐 수천만 원, 수억 정말 큰 돈이거든요. 누구에게나 네. 큰 돈이죠. 예. 어지간한. 근데 대부분 경우는. 제가 속는 들 보면요. 60, 70대 분들이 많이 속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저하고 이야기하거나 메일 같은 거 받아보면은 기대 수익률이 너무 높거든요. 한 번에 큰 돈을 벌 수가 있다. 근데 원래 교수님과 아는 사람이면 차라리 이해가 되는데 예.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이게 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좀. 예. 예. 네. 그래서 뭐 제 KBS 방송이나 보고요. 저번에 저 KBS 방송에 한번 출연했더니 어떤 그 기자분하고 제가 대화를 했거든요. 네, 네. 예, 그런데 그분이 그 기자를 정말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자하고 제가 대화하니까 네. 저도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속았다고 이렇게 또 보내오셨어요. 교수님 이미지가 굉장히 차분하고 따뜻하고 예, 예. 좋아 보이시니까 예. 믿음이 가서 예. 설마 나한테 나쁜 걸 권하진 않겠지 하고 예, 그런 뭐, 믿음을 더 주시는 예,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그 우후죽순처럼 지금 불법 리딩방이 계속 생겨나는데 이게 한 몇 년 전부터 이런 게 생겨났던 거죠? 기억하시나요? 예, 작년부터 본격화됐던 것 같고요. 네. 예, 작년 하반기부터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예, 제가 거의 매일 그 신고를 하거든요. 아, 정말이세요? 예. 몇 건 정도요? 한 주에 40여 건도 신고했어요. 그 신고하시면은 찾아가시나 아니면 전화를 일단 하시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전화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회사의 그 플랫폼에서 메일도 보내고 예, 이런 식으로 계속 신고하는데요. 네. 또 신고하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아. 그래서 일상생활에도 이게, 엄청난 지장을 예. 받으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게 그 조직적인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교수님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명인 사칭 피해 규모가 정말 많이 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이런. 그래서 뭐 저한테만 해도 수십억인데요. 네. 뭐 다른 사람들도 정말 많을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추계하기에 따라 다른데 저희가 이번에 피해를 받은 사람들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한 변호사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아, 네네. 예, 뭐 작년 6개월 동안에 최소한 1조 원이 넘을 거라는 겁니다. 1조요? 예. 아. 예,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속임을 당하시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또 경찰에도 신고하시고 그러는데 거의 절반 정도는 신고를 안 하신다는 왜요? 거예요. 왜요? 해봐야 안 될 것 같다? 해봐야지 안 되고 결국 그 자기 잘못이니까요. 예. 그래서 저번에 또 한 분이 한 7천만 원을 손해 보셨대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뭐 신고하십시오. 그분이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절차가 굉장히 좀 복잡하대요. 아. 네. 그렇게 이렇게 복잡하니까 또 신고하기도 힘들고. 네. 네. 그리고 수사를 해봤자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이분도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제가 전화를 해서 확인해봤거든요. 네. 전혀 진척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 저도 이렇게 뉴스 통해서 봤는데 리디방 그 사기 범행 대다수가 이제 예. 해외에서 SNS로 이루어진다면서요. 예. 예. 그리고 뭐 같습니다. 대포폰, 뭐 대포 통장 사용하니까 예. 일단 예. 돈이 한번 들어가면 받기가 너무 어렵고 수사에도 예.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리딩방 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그 지급 정지 이런 거 사기라는 거 알게 되면 그런 거 못 하나요? 보이스피싱 같은 건 그런 거 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게 리딩방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급 정지를 빨리 그 신청하면 경찰한테 신고해 가지고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네. 지급 정지를 신청해 가지고 그건 어느 정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예, 그런데 이미 그 돈이 빠져나가 버리면은 그 다음에 신고하면은 전혀 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 보통 그 불법 리딩방 그 금융 범죄 단속에 걸리면 형량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보셨나요? 사실 네. 형량도 중요하지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냐가 제일 중요하긴 한데요. 예, 네, 그게 미국 같은 데는 굉장히 형량이 그냥 엉겨가 돼요. 들어가면 나오지 예. 못할 정도로. 예, 예. 네.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네. 뭐 그동안 이제 유죄 판결 62건, 피고인 168명인데요. 형량이 한 2년 내지 3년형 뭐 이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좀 더 심하게 좀 조사를 하고 예, 이분들 좀 수사를 철저히 해서 잡아내가지고 형량도 좀 더 엄하게 해달라. 네. 저희들이 그렇게 형사처벌과 별개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예. 제기해야 예. 되는데 그래서 다 받아내기는 거의 쉽지 않고 이미 빼돌렸거나 그랬기 그렇습니다.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다 빼돌렸기 네. 때문에. 그런데 이제 또 이게 아까 플랫폼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제 사칭 광고를 걸어주고 그 불법 그 투자 리딩방 오픈 채팅을 열어주는 플랫폼도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문제가 있죠 사실. 네, 네. 거기서 이제 불법 광고가 다 올라오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신고하면 뭐 저 같은 사람도 신고하면은 어떤 때는 위반 항목이 없다. 아 정말요? 네, 이렇게 답이 피해자가 있는데. 예, 피해자가 있는데. 명백한데. 예. 네. 예, 그런 식으로 답이 오거든요. 왜 위반 항목이 없다는 거예요? 그 광고 자체만 봐서는요. 예, 자기들이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네.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러니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는데 예. 거기에 위반 안 되면 그냥 위반이 아니다.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광고를 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메일로 보내면요 이런 답도 나와요. 장단팀에서 검토한 결과 누구누구 광고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지 않은 것을 확인됐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남아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아까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뭐 카카오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통해서 SNS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그 기업이 광고 수익 엄청나게 벌어들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희생을 일으키는 피눈물을 일으키게 만드는 이런 사기방을 올리는 것 자체를 좀 더 깐깐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정책 당국에서 뭔가 좀 규제라든가 무슨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이거 이쪽으로 그 공문을 좀 보냈고요. 네. 예, 그래서 조금씩 개선된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 이런 거 회사들이 그런 광고로 얻는가 광고 수입이 엄청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작년 한 해 그 인스타그램, 그 페이스북 운영하는 메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뭐 1,3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6조 원이나 되거든요. 네. 뭐 이런 광고 수입으로 그렇게 많은 돈을 번다는 것입니다. 네. 예. 하지만 실제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그 예. 규정이 유예되지 않으면 예예. 광고는 삭제되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예예. 피해자를 나오게 만드는 그런 예. 구조로 간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플랫폼 회사한테 여러 가지를 좀 요구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게 아까 한 그 플랫폼 회사가 생체 인식을 개발했다. 저희만 동의해 주면은 예, 저희 자기들이 이제 구별해서 그 광고를 아, 없애겠다. 그래요? 그게 가능하다면 참 좋겠어요. 예, 이런 네. 기술 개발했다고 그러는데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동의하고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네. 그 지금 유명 인사 또 고수익을 믿기로 하는 투자 리딩방이 최근 우후죽순 생기면서 지난달 중순인가 아예 이제 그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
그 이른바 유사 모에서 이제 기자회견도 열었잖아요. 거기 교수님도 지금 함께 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 모임을 그 김미경 대표가 유명한 강사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분이 주도해서 만들었고요. 네. 예, 거기에 그 황현희, 송은희 씨, 그다음에 금융회사에 근무했던 그 존리, 주진영 대표. 네네. 뭐 이런 분들도 같이 참석해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대처해가지고 네.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을 것인가 네. 이런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래서 뭐 기자회견까지 한번 네. 했었습니다. 정부 측에 어떤 걸 요구하신 거죠? 네, 정부 측에다는 좀 수사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전담 수사팀을 만들어가지고요. 좀 그런 사칭하는 사람들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좀 잡아달라 네. 이렇게 좀 요구를 했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유명 전문가가 불법 리딩방에 관여하는 경우도 혹간다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네.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정보를 믿어야 될지. 네, 사실 뭐 각종 그 증권 방송에서 네. 이런 거 종목 추천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그 종목을 추천하는 예.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제가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 오래 근무하면서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 애널리스트라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담당, 금융 담당, 뭐 조선 담당 이런 애널리스트가 있거든요. 네, 영역이 이렇게 예. 섹터가 막 가면서 예, 사실 네. 이런 애널리스트도 그 영역에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지만은 네. 사실 주가 전망도 예, 쉽지 않고요. 기업 이익 전망치도 쉽지 않습니다. 네. 예, 그런데 저도 그런 거 방송을 보면서 어떤 분들이 모든 종목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네. 네. 그래서 이 종목 사라, 저 종목 사라 그렇고 이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뭐 저 얼마 이하로 떨어지면 팔아라.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네. 네. 그거는 정말 제가 증권사 다니면서 리서치센터에 있으면서 네. 네. 과연 저럴 수 있을까. 네. 네. 그런 거 전문가들도 네. 뭐 주가가 얼마까지 갈지 이것도 참 어려운데요. 네. 네. 그런 거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 리딩방을 유도하는 사람들 보면은 네, 네. 네, 정말 저는 뭐 증권사 리서치센터 근무한 입장에서 믿기지가 않습니다. 근데 진짜 리딩방도 있기는 하나요? 예, 있습니다. 아, 그걸 예. 어떻게 가려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에서 유사 투자 자문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네. 예, 그거를 저 허락을 해줘요. 네. 물론 교육을 하루 종일 받아야 됩니다. 네. 예, 교육 받고 유사 담은 투자 담문을 만들면은 네. 금감원에서 허락을 해주면은 네. 예, 거기서 종목을 추천할 수가 있는데요. 네. 중요한 거는 쌍방 대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종목을 추천합니다. 네.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 구독자가 그에 대한 질문이 오면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네, 네. 근데 쌍방 대화가 되면 일단 아니다. 쌍방 대화가 되면은 무조건 불법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아이고 그거 어떻게 그걸 믿고 들어가서 그렇게 했어 하지만 예. 실제로 당하는 분들이 많고 예. 또 배울 만큼 배웠고 경제생활 많이 하신 분들도 당하시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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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이게 돈이 좀 더 많이 벌고 싶은 생각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생각에 예. 그런 이제 유혹에 빠지게 될 텐데 예. 사실 근본적으로 투자를 할 때 빠지지 않으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가면 좋을지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기는 네. 자기가 아는 것만 투자하라고 이렇게 뭐 꼭 요구하셨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뭐 거시경제 흐름이랑 재무제표는 꼭 보실 줄 알고요. 제가 꼭 부탁드리면 저도 누구도 믿지 말고 자기가 아는 것만 투자하십시오. 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재무제표 모르면 주식 투자하면 안 되나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대부분 재무제표 하면은 차변 대변 얘기하고 뭐 머리에 현금 흐름표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러는데 그래도 공부해야 되나요? 예,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또 교수님 사칭한 그런 게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법적으로도 뭔가 좀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되고 그 예. 고통에서 벗어나시고 많은 분들이 좀 희망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이 그런 의미에서 크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39분입니다. 100세 시대의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 건강과 노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은퇴 이후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돈 관리 계획 구체적으로 세워보겠습니다. 오늘도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그 국민연금 보험료 예. 추후 납부 제도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예, 국민연금 보험료는 이제 만 18세부터 60세 사이에는 의무가입해서 납입을 해야 되는데 예외 사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어떤 경우냐 그러면 지역가입자들 같은 경우들은 내긴 내야 되는데 소득이 진짜 없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연락을 해서 납부 예외를 신청을 하게 되면 네. 납부 예외 신청 기간 동안은 이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그게 하나의 사유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18세부터 60세 사이라고 하지만 27세 미만인 군인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소득이 없잖아요. 이건 네. 의무 가입 대상이긴 하지만 적용에서 제외를 시켜버립니다. 그걸 적용 제외자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 그러면 전업주부들, 특히나 경력 단절된 전업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는 소득이 있어도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지만 본인은 소득이 없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 그런 전업주부들도 마찬가지로 적용 제외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 제외 기간 동안에 안 냈던 보험료, 그다음에 납부 예외 기간에 안 냈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이면 그 기간 중에 내가 예전에 안 냈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한다고 해서 추후 납부 제도라고 하고요. 네. 이렇게 추후 납부를 하게 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잖아요. 늘어난 만큼 나중에 노령연금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보통 보시면 50대 후반.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 가입기간 끝나요. 가입 무렵에 이제 추후 납부 신청을 많이들 하시려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추후 납부할 수 있는 대상자가 군인이나 학생 기간 동안 안 냈던 네. 거, 그다음에 전업주부 기간 동안 안 냈던 거, 네. 납부 예외 기간 동안에 안 냈던 것들을 네. 이제 추후 납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요. 일단 그 추후 납부 제도가 도입된 게 언제예요? 1999년도 4월 달에 이제 추후 납부 제도가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네. 그때 이제 도입되면서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군 복무 기간에 안 냈던 보험료를 네. 추후 납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다른 추후 납부 제도는 좀 활성화가 돼 있었는데 이거는 그동안 잘 안 알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할 수는 있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게 94년도에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부터 99년이라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99년에 네. 99년도 4월 달 네. 제가 생각했습니다. 99년도 네. 4월 달에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이게 처음에는 거의 신청자가 없었어요. 그 군 복무 기간에 대한 추후 납부 제도들은 그래서 2019년까지 합쳐봐도 한 340명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네. 그런데 2020년부터 조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에 1,210명, 2021년에 2,512명, 그다음 2022년에 3,586명, 뭐 2023년에 2,438명에서 4년 동안 갑자기 훅 늘어나기 아. 시작하면서부터 최근에 저도 많이 받는 문의인데 야, 옛날에 군대 생활할 때 의무복무한 기간 그것도 추후 납부할 수 있냐 이 질문을 요즘 최근 많이 받게 됩니다. 인지를 하니까 질문이 되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훅 늘어났다 그러셨는데 예, 예. 왜 늘어났다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잘 몰랐는데 최근에 언론 보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 이것도 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분들이 네,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에 직면한 경우도 꽤 많잖아요. 네. 어떻게든 가입 기간을 좀 늘려보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니까 이 부분에 대한 문의도 늘어나고 아, 그럼 1년 보통 이제 2년 정도 내외의 기간이잖아요. 네. 그 기간이라도 해서 가입 기간을 좀 더 늘려보겠다는 분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자. 군 복무하는 동안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는 대상자는 네. 어떻게 돼요? 일단은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도에 도입됐잖아요. 네. 국민연금 도입된 이후에 군대 갔던 분들. 그렇겠죠. 당연히. 네, 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육군, 해군, 공군 관계없습니다. 네. 군 복무하신 분 다 해당되고요. 어떤 분이 그래, 나는 단기사병으로 갔다는데 그것도 되냐? 상관없습니다. 네. 현역이 됐던 단기사병이 됐던 군 복무를 하신 분은 그 군 복무 기간 동안 안 냈던 그 기간 동안 해당되는 것들을 다 추후 납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거를 국민연금공단에서 일일이 알려주지는 않거든요. 네, 네. 본인이 직접 이제 국민연금공단에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네. 추후 납부할 수 있는지 하고 가능하다 그러면 납부를 하시면 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게 궁금해요. 그 과거 그 1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만 추후 납부할 수 있다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군대 입대하기 전에 한 번도 내지 않다가 그냥
군대 간 경우도 있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죠.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대부분이 네. 뭐 대학교 1학년 마취하거나 네, 뭐 2학년 마취하거나 별 소득 없이 학생 공부하다가 네, 이제 네. 네,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네.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군복무 기간에 대한 추후 납부가 작았던 이유 네.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원래 추후 납부는요.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 이상 낸 적이 있고요. 네. 현재 국민연금 가입 상태이신 분이 중간에 안 된 보험료를 내는 게 추후 납부 제도라고 사람들이 대부분 인식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낸 적은 한 번도 없고 군대 갔다 온 거는 낸 경험은 없는 기간 동안 갔다 온 거잖아요. 네. 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 이제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아까 납부 예외 기간은 소득이 없는 기간 또 안 낸 거는 추후 납부 무조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적용 제외 기간 중에서는 전업주부 같이 경력 단절된 전업주부는 과거에 낸 적이 한번 있죠. 네, 네. 그다음에 지금 내고 있으니까 가운데 기간 걸 내는데 군복무 기간에 한해서는 전에 낸 적이 없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 사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했으니까 그렇죠.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알게 되면서부터 이제 늘어난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여하튼 네. 과거에 안 낸 기간을 총통 틀어가지고 추후 납부는 119개월까지만 치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10년 미만 기간에 해당되는 것들을 네. 추후 납부를 하셔가지고 가입 네. 기간을 늘리고 네.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육해 공군 현역 단기 사병 상관없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네. 왜 그 미8분에서 일하 그 복무하는 한국군 육군 요원 카추사라 그러잖아요. 아, 네, 네. 그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것도 이제 군복무 기간 해당되면 해당됩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추후 납부 신청하면 보험료를 그럼 얼마나 내야 될까요? 추후 납부 신청을 하는 달, 신청한 달이 속하는 달에 내가 내고 있던 보험료 있잖아요. 네. 그 보험료에다가 그 달에 추후 납부할 기간을 곱해서 보험료를 산정한다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네. 보통 국민연금 가입자는 이제 자기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납부를 하잖아요. 네. 직장 다니신 분은 그중에서 반은 회사가 내주고 4.5%. 반은 내가 내주는데 네. 추후 납부를 할 때는 회사 납입부분하고 내 납입부분들 다 합친 금액. 네. 두 개 다 합친 금액에 그게 추후 납부할 기간을 곱해서 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그게 또 근데 보험료 부담은 좀 늘어나죠. 그렇지만 나중에 그 노령연금 수여 받을 땐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많은 사람들이 많이 물어본 게 뭐 물어보냐면 네. 직장 다니신 분이 추후 납부할 때 원래는 직장이 반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원래 직장이 그 추후 납부 보험료도 지원해 주냐? 직장이 지원해 주진 않습니다. 네네. 자기가 다 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 보험료는 이제 자기 소득이 37만 원 이하이신 분은 월 37만 네. 원이 최저 보험 최저 소득으로 보고요. 네. 590만 원보다 많이 버시는 분은 590만 원이 최고 소득으로 봅니다. 아, 기준 소득 월의 하한 상한이 그런 네. 거죠? 네. 590만 원의 9% 하면 한 53만 천 원이 정도 되거든요. 네. 그 보험료 제일 많이 내시는 분은 53만 천 원 매달 내시는데 네. 그래서 590만 원보다 소득이 많으신 분이 추후 납부를 하겠다. 그러면은 53만 천 원에다가 추후 납부할 기간을 곱해서 산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어 군대 갔다 온 기간이 한 20년 정도 20개월 정도 된다. 네. 그리고 소득이 590만 원이 넘는 분이다. 네. 이러면 53만 천 원의 9% 하고요. 그다음에 20개월치를 곱하면 이분이 추후 납부해야 될 보험료는 1062만 원 정도. 아니죠. 590만 원의 9%. 네. 590만 원의 9%. 그래서 53만 천 원 곱하기 20개월. 20개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계산해서 1062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낼 수 있는데요. 이 보험료 부담스럽잖아요. 한꺼번에, 그렇죠. 네, 한꺼번에 네. 이 돈 내기가 좀 그러신 분들은 네. 60개월에 걸쳐서 최장 분할 납부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렇군요. 분할 납부할 때는 정기예금에 해당하는 이자율 정도는 가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보통 추후 납부 신청을 하시면 다음 달 11일에서 15일경에 이제 고지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최대 60이면은 60회면 5년이잖아요. 네. 이자가 오르면 조금씩 오를 수도 있겠네요. 정기예금 이자에 맞춰서 네. 조정됩니다. 네. 자, 소득이 많은 사람은 그러면 혹시 재직 중에 추후 납부하면 보험료 부담이 클 텐데 어떻게 네.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추후 납부는요.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에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네. 예를 들어 소득이 너무 많아서 지금 내면 아까 590만 넘는 분은 53만 천 원에다가 네. 9% 하고 추후 납부할 기간 곱하잖아요. 그럼 부담이 되게 커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내가 퇴직을 하고 나서 소득이 좀 줄어들거나 네. 지역 가입자로 전환한 거나 아니면 임의 가입자로 됐을 때는 보험료가 좀 줄어들 수 있잖아요. 아니면 임금 피크제 돼서 좀 떨어지거나 네, 맞습니다. 뭐. 네. 네. 그렇게 부담이 좀 적을 때 추후 납부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네. 대신 이제 줄어든 만큼 연금액도 늘어나는 부분이 약간 줄어드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보험료 부담이 너무 크면은
가입 기간을 늘리는 용도로는 그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보험료를 어떤 식으로든 많이 내야 나중에 더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가입 기간을 많이 늘리고 보험료를 좀 더 많이 내면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내는 분들도 계신가요? 그런 경우 있어요. 더 내는 쪽으로 들면. 택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이런 분들 있으시죠. 퇴직을 하시고 이미 가입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 이미 가입자 중에서 이제 이미 가입자는 자기가 보험료를 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추후 납부하기 전에 보험료를 최고로 많이 높여놓습니다. 네. 그러면 그 높아진 금액에 9% 계산하고 가입기간 곱하면 보험료를 많이 내고 네. 나중에 노령연금을 많이 받으려고 네. 하는 의도를 가지신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추후 납부 보험료의 상한선을 둡니다. 아, 너무 좋은 네. 재테크를 한다. 직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는 이거 해당이 안 되는데 이미 가입자는 자기가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으니까 이미 가입자인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면 보험료를 아무리 자기가 많이 낸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을 우리가 A값이라고 하거든요. 그 A값이 얼마 정도 되냐면 한 298만 9천 원 정도 됩니다. 그거를 상한을 합니다. 소득. 그게 9% 하면은 26만 9천 원 정도 되거든요. 그거에 가입기간 곱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보험료를 산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군 복무기간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추후 납부했을 때 연금액은 어느 정도 늘어날까요? 이것도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게 다 자기 소득이나 가입기간이 다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야기는 할 수 없어서 네. 제가 예시를 한 두 가지 정도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월급이 한 300만 원 정도 받는 직장인이 네. 2021년 1월부터 한 2030년 12월까지 한 10년간 국민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쳐 볼게요. 이분이 군복무 기간이 한 2년 정도 됩니다. 만약에 추후 납부를 한다 그러면 300만 원에 9% 하고 가지고 24개월 하면 한 648만 원을 보험료로 내면 이제 가입 기간이 네. 2년 늘어나잖아요. 네. 이분 같은 경우 만약에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고 하면 추후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는 한 28만 6,680원을 받는데 월 2년치를 늘렸더니 34만 6,920원 정도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한 20년 정도 국민연금을 수령한다고 그러면 네. 1,445만 원 정도를 더 받는 거거든요. 아. 내는 금액과 비교해 보면은 648만 원에 한 2.2배 정도. 되는 거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좀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내려고들 하나 하죠. 네. 상대적으로 좀 소득이 많으신 분은 혜택이 좀 적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 네. 국민연금 보험료는 세대 내 소득 재분배를 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사람 보험료 많이 내고 약간 덜 받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이번에는 한 53세 정도 되는 대기업 다니시는 분이신데 네. 이분은 97년도에 국민연금 가입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계속 내고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네. 92년 4월달부터 93년 9월까지 한 18개월 동안 단기 복무를 군대에서 하신 분이세요. 이분이 만약에 현재 급여가 590만 원 넘게 되면은 53만 천 원에 대해서 9% 해가지고 18개월치 보험료를 내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하면 보험료 계산해봤더니 955만 8천 원 정도 되거든요. 네. 이분이 이렇게 추후 납부를 하게 되면 연금액이 어느 정도 늘어나냐 그러면 한 월 6만 2천 원 정도 더 받습니다. 네.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이분이 65세부터 연금 받는다고 쳤을 때 네. 내가 낸 보험료를 전부 해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제가 계산해봤더니 한 13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네, 네. 그럼 78세가 넘어가면 자기가 냈던 돈보다 그 이후에는 더 많이 받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험료 계산해보면 20년 받는다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는 자기 낸 보험료의 한 1.5배 정도? 더 받게 됩니다. 네. 앞에는 앞에 케이스보다는 조금 덜 돌려받는 거죠. 그렇죠. 소득이 네. 많으신 분 상대적으로 좀 덜 받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야기해 드린 게 뭐냐면 국민연금 공단에 전화해 보시면 네. 내가 얼마 더 내고 얼마 더 받는지 바로 알려줍니다. 아 바로요? 네. 그래서 자기 주민번호만 입력하시면 전화로도 안내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추후 납부 보험료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겠죠? 일단 직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는 소득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미 가입자는 소득이 없으니까 소득 공제도 따로 받을 수 없는 건데. 그래서 네. 직장 가입자들 중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급여에서 보너스 많이 받는 달 있죠. 네, 네. 그때 추후 납부합니다. 오. 그럼 그에는 소득세율이 높으니까 네. 소득 공제를 받으면 세금을 좀 많이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자기 급여가 가장 많아졌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추후 납부를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군복무 기간 외에 대학생 때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추납이 가능한가요? 추납부를 하려면 네. 이 경우에는 과거에 한 달치라도 보험료 낸 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만 18세 넘어갈 때 부모님들이 네. 자녀분 보험료를 한 달치 이상 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 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안 내고 있다가 네. 나중에 자녀가 취업을 한 다음에 아. 추납부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것도 부모님들 입장이라 그러면 한 달치 보험료 정도는 뭐 안 낼 때 그냥 안 내는 게 아니라 납부 예외 신청을 해야 그러니까 되나요? 안 내게 되면 그 경우에 자동으로 납부 예외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동연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